금강성의 작은 마을에 울려 퍼지는 달콤한 소리. 오, 이거 봐. 진짜 예쁘다. 아, 예뻐. 이거 하나 사진 찍어야겠다. 자, 오빠 얼굴도 한번 나오게. 왜 안 돼? 팬들이 생겼잖아. 가을마다 가득 열매를 내어주는 달의 덕분에 부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됐나? 숨은 그림 찾기야? 숨어있어 여기 하나. 그런 건 냅둬야 돼. 왜? 겨울에 내가 전자로 다니면서 따먹지. 농사 짓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인데. 맛있어. 어우, 역시 달다. 술 담가 먹을 진짜 맛있겠어. 아이씨,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술을 담가. 술을 끊어. 맨날 술이야. 에너지. 맨날 술이야. 달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부부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풍경의 넋을 잃어 자연도 잠시 쉬어간다는 강원도 횡성. 원홍 씨네 가족도 이곳에 반해 4년 전 이 마을로 귀농을 했습니다. 마중아, 엄마 아빠 일하고 올게. 여기서부터 할까? 귀농에 어떤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던 부부. 작물만큼은 토종으로 하겠다는 남편 원홍 씨의 고집 때문에 달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우연히 맛봤던 토종 달의 달콤한 맛을 잊을 수 없었다는데요. 오, 쑥 들어가네. 완전 잘 익었어. 참 달의인 키위에 밀려 잊혀진 야생 달의를 키워내는 농장의 규모는 약 4,958제곱미터, 그러니까 1,500평 규모입니다. 야생 달의를 개량해 키워낸 것이 토종 달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도 높습니다. 야, 여기 이 가지에서만 2kg, 3kg 나오겠어. 이야, 따글따글하네 아주 여기. 웬일이야. 알도 여기는 괜찮은데, 크기도? 벌레만 많이 안 먹어도. 유기농이라 어쩔 수 없어. 자, 완전 말랑. 먹어. 말랑하게 익은 거 먹어야지. 나무에서 바로 딴 게 제일 맛있어. 아유. 사람들이 나무에서 맛있다. 익은 걸 따서 먹는 맛을 알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산에서 따먹으면서 달다 그러다가 이게 이름이 달해가 된 거 아니에요. 달하다 달해. 부부는 이 달해를 유기농으로 키워내고 있는데요. 할 일도 많고 매년 수확량이 다른데도 정성이면 잘 된다는 믿음으로 유기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통한 걸까요?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도 수확량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보낼 거 넘치게 땄으니까 얼른 가서 선별합시다. 선별해서 보내야지. 아, 근데 이거 지금 빨리 따야지. 이거 다 물로 떨어지면 너무 아까워. 근데 지금 그거 아까울 때가 아니잖아.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깝다고 그걸 따고 있으면 되겠어? 아유, 이거 어떡해. 아, 얼른 갑시다. 아유, 따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땅에 다 떨어지면은. 알았어, 먼저 가. 갈게. 요거만 따고 갈게. 1년에 딱 한 달가량만 수확이 가능한 달에. 수확 기간이 짧아 시기를 놓치면 물러질 수 있습니다. 그냥 두 잔이 떨어질까 걱정이 많은 아내 인숙 씨. 이거 빨리 따야 되는데 이거 다. 수확한 달에는 집 옆에 있는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1차로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선별은 보통 네 가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아, 이런 거는 그린보드도. 이게 저기 판매, 가공용. 여기는 생과 판매용. 집에서 먹는 거, 버리는 거. 오케이? 생과. 아, 얘는 흠집이 있으니까 가공용. 가공용. 벌레가 요만큼 건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요거 하나 때문에, 그지? 벌레 흠집인데.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맞아. 주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쁜 애들을 잘 골라서 보내드리고 못생긴 것들은 우리가 먹고 가공도 하고. 그래. 그래도 그런 것 같구나. 아쉬울 필요 없을 것 같아. 맞아. 맛있는 잼으로 또 만들어지니까.
판매는 생과와 가공 잼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주소하고 성함이랑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선별 작업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지금 나가가지고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뭐? 막 지금 달에 주문한 거 전화 왔었는데 마무리 해가지고 오늘 바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종 달에는 500g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직거래입니다. 맞아, 수고하고 계셔. 양에 상관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아서 먹을 때쯤 제일 맛이 좋기 때문인데요. 구비구비난 산길. 원웅 씨는 다래를 위해 매일같이 이 길을 달립니다. 이게 어차피 후숙과일이라서 뭐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래가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물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한 박스라 하더라도 당일 수확해서 당일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우체국. 달의 수확 기간에는 매일같이 우체국에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우체국 직원과는 안부를 나눌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오늘 다 오늘 나가시는 거예요? 예. 올해 냉해 입으셔가지고 수확이 없는 줄 알고 많이 나오시네요. 냉해가 입었어도 딸 게 좀 있어가지고. 아유, 바쁘신데 가보겠습니다. 아, 쉬겠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배송까지 마쳐야만 일과가 끝이 납니다. 그 시간. 선별 작업을 끝낸 아내 인숙 씨도 잠시 한숨을 돌리는 중인데요. 짬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인숙 씨는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이에요.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작가고 도시에 있을 때는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시골에 들어오면서 아예 다 끊어졌어요. 끊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림 안 그리면은 뭔가 욕구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귀농을 하기 직전 눈에 이상을 느낀 인숙 씨.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안질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림 그리기를 멈췄었는데요. 요즘 다시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관련해서는 정기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인숙 씨. 예전에는 굉장히 자세한 그림, 저렇게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상태라 자세하게 그리는 거는 못하고 대략적인 이미지 표현, 풍경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녀만의 새로운 풍경화를 볼 수 있겠죠? 배송 일을 마친 원홍 씨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는 일인데요. 바로 고등학생 아들, 형석이를 데리러 오는 일입니다. 저쪽 뒤에 아빠 뒷자리로 타. 버스가 있긴 하지만 하루에 네 번밖에 다니지 않아 아들의 등하교는 원홍 씨가 맡고 있습니다. 어제 몇 시에 잤어? 3시 좀 안 돼서. 야,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편하지 않냐? 그 인제갈에서 차 타고 다니는 거보다? 편해.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는 딱 두 마디로 끝이 납니다. 첩첩 산골에 들어선 집. 주변에 집은 있지만 대부분 주말 농장들이 많아서 인근에 세 식구뿐입니다. 어우, 잘한다. 딜리버리가 괜찮은 것 같아. 야, 빨리만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너무 다르네. 별로 옛날에 애쉬아들에서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떠냐? 바빠서 못하긴 하는데 그 시간 날 때는 땀내서 한 조금씩 하지. 아, 밤 볼 때만 하나?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맨날 일 나와서 그래. 아, 너 하는 것도 한번 빠져 보여줘야 되는데? 부끄러워. 뭐 부끄러워, 부끄럽게 사나이가. 원홍 씨 아들 형석의 꿈은 래퍼입니다. 학원에 매여 있는 도시 아이들과는 달리 좋아하는 과목만 도움을 받고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래퍼가 되기 위해 자작 랩을 만들어 음원 녹음도 합니다. 버스가 하루에 4대, 5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놀러 나가도 좀 일찍 들어와야 되고 나가도 거의 못 놀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조금밖에 못 놀 바에는 여기서 작업하고 이러죠. 예, 아다시 그냥 추진을 리 그거 멀리 보면 늪 그거 멀리 보면 시 어, 나를 불러라 샷맨 오렌지. 형석의 랩은 산골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뭐야? 왜 끊어? 야, 아빠가 얼마나 연습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러 왔는데 왜 끊어? 장비를 아빠가 다시 내다 팔고 아빠 저 농기구를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우니까 한번 해봐. 아빠 귀 수준이 좀 높은 거 알지? 아빠를 위해 실력 발휘를 할 모양인데요. 아들의 랩에 맞춰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원웅 씨.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홀로 노래만 불렀을 아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도 함께 밀려옵니다. 야, 이렇게 들으니까 옛날보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치. 왜 안 하지 사실? 네 열심히만 하면은 아빠나 엄마나 언제든 너를 뒤에서 좀 잘 뒷받침해주고 믿어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잘 하도록 해. 부자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날 밤 원웅 씨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도시에 살 때부터 캠핑 마니아였던 부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캠핑을 다니다 찾은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는 고민이 있거나 일이 힘들 때면 한 번씩 꺼내는 캠핑 장비. 오늘은 아들을 위해 꺼냈습니다. 요 며칠 중간고사를 치른다고 고생했을 아들 몸보신도 시키고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할 참입니다. 네, 불 다 됐어. 고기 먹자. 산골 가족의 외식 장소는 마당 앞 식탁. 메뉴는 캠핑 분위기에 딱 맞는 삼겹살입니다. 자, 시험 보냐 고생했어. 하나 먹고 기운 내서. 옳지. 수고했어. 맛있다. 캠핑 분위기 제대로 나는 것 같네요. 여기 내려와서 이제 귀농을 해서 아빠는 제일 좋았던 게 아빠가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바람에 맨날 늦게 들어왔잖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몰랐었거든. 우리 가족들이 이제 도시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면은 과연 형석이랑
아빠랑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 근데 솔직히 막 여기 오면서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거든. 그냥 친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랑도 계속 막 뭐 연락 주고받고 친하게 지내는데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막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 스스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냥 그때 생각하면 너무 지금은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처음에 이쪽 기노 결정하고 내려오면서 네 마음을 뭐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없으면은 그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 서로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고 서로 이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자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고맙다. 잘 견뎌줘서. 한참 힘든 시기였는데. 외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하다는 말. 부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형석아. 먹고 힘내라. 열심히 해, 부담 갖지 말고. 그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데.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귀농이 준 행복입니다. 해 뜨는 시간에 맞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농부,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달의 수확이 거의 끝난 요즘은 아침 시간은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무렵이면 부부가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부부가 차까지 타고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공근면의 길가인데요. 여기 왜 온 걸까요? 은행 보면은 벌레가 은행잎을 먹은 게 거의 없잖아. 바로 은행을 주우러 나간 길입니다. 오늘을 위해 원홍 씨가 며칠 동안 읍내를 오가며 장소까지 미리 물색을 해뒀죠. 이미 은행 털이 허락도 다 받아냈다고 합니다. 내가 농축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심하니까. 같이 가래? 응, 될 수 있으면 많이 따서 갖고 가래. 떡 먹고 알 먹거네 우리한테. 응. 열었어. 힘들진 않아. 힘들지. 이거 뭔가가 힘나. 내가 막 아무거나 막 먹고 건강이 안 좋았었잖아. 그지. 응, 그걸 한번 겪고 보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먹는 게 그대로 내 몸이 되니까.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에게 은행은 유기 비료에 쓰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아깝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기 비료 만들 준비를 하는 원홍 씨. 은행에는 벌레를 죽이는 살충 효과가 있어서 유기 비료의 핵심 재료로 쓰이는데요. 은행을 이용해 비료를 만들면 토양까지 비옥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걸 한 5시간 정도 우려낸 다음에 그 이제 은행 액이
열매와 잎에 좀 더 오래 붙어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하고 같이 섞었었어요. 힘들고 번거롭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선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꼬박 반나절은 기다려야 하는 작업. 은행이 잘 우러났을까요? 어우, 잘 우러났네. 은행을 줍고 정리해서 끓이기까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비료는 식히지 않고 통에 바로 넣는데요. 더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균이 없어지도록, 잡균이 없어지도록 뜨거울 때 담아서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1년에 이게 한 400리터 정도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번 이상 더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사진이 별로 없어. 찍은 게 우리 따느냐고 바빠갖고 사진을 찍을 새가 없었어. 일하느라 너무 바빴지. 어. 요새 온라인으로 판매가 우리가 제법 되니까 SNS 되게 잘해야 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진짜 어? 키운 아이들 제때 팔지. 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봐봐. 한번 쭉 얘기해봐. 그 사진 밑에 그 잘생긴 남편이 딴다고 적어야지.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야? 그거 바꿔줘? 개인은 그렇게 적어야지. 알았어. 잘생긴 마중맨이 열심히 다래를 따고 있습니다. 다래의 홍보를 위해선 인터넷 활동은 필수입니다. 내가 요새 눈이 더 안 좋아지는지 되게 힘들어. 이게 오래 조금만 오래 보고 있어도 눈이 침침해갖고 눈도 피곤하고 어깨도 아프고. 고생했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근데 사실 눈이 도시에서부터 얻어온 병이잖아. 사실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내가 눈이 안 보여서 형석이나 오빠한테 짐이 될까봐 되게 걱정 많았었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SNS 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식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좀 좋아졌다고 방심하면 안 돼? 그래도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지 암 같은 경우도 완치됐었고 여기 내려와서 뭐 많은 게 바뀌었지만은 건강들이 다들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한 게 뭐 제일 좋은 거지 뭐. 반대로 내가 해줄게 이제. 거절을 안 하네? 고개를 이렇게 숙여봐. 옳지. 시원하지? 시원하다. 감정은 좀 실려있다. 원래 암만은 감정이 실려야 시원한 거야, 사람이. 아, 옛날에는 여기가 맨날 뭉쳐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 근육도 없고. 이건 뭐지, 뼈인가? 마을 곳곳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소리로 가득 찬 가을 아침입니다. 자, 오늘 수확이나 조금 더 합시다. 더 떨어지겠네. 수확이라 많이는 못 따줘. 조금만 따고 나는 가야 돼. 바쁘니까 조금만 더 따고. 합시다. 추위가 일찍 오는 강원도에 가을 소식이 들리면 달의 수확도 끝으로 접어듭니다. 오늘 주식 따야 되나? 그냥 가운데쯤. 근데 왜 이렇게 다래가 안 보이냐? 어? 이쪽 아직 석을 아직 안 했나 본데?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있던 다래가 하나도 보이질 않네요? 어, 없어. 다래가 없어. 아휴. 아니, 웬일이야? 어? 이게 뭐야?
다 떨어졌잖아, 불러서. 아, 세상에. 어?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 물러갖고 떨어졌네, 이거. 어? 아, 한두 개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아내 인숙 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버린 상황. 이럴까 봐 수학을 빨리 하자고 독촉을 한 건데 그 말을 넘긴 남편이 야속합니다. 그 내가 이걸 이렇게 물르기 전에 빨리 따야 된다고 그랬잖아. 택배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떻게 할까 아까워서. 이게 팔 것도 없네 이제. 어? 1년 기껏 농사 지어갖고 땅에다 다 빌려줬네 그냥. 알아서 뭐 주워서 하든지. 어? 아, 난 몰라 이제.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팔로를 찾기 위해 서울 플리마켓에 참여한 원홍 씨 부부. 태어나서 어떻게 정말 어려서 먹던 맛이네요. 오, 감사합니다. 네. 부부의 토종 다래는 얼마나 팔렸을까요? 더 이상의 낙관은 있을 수 없다. 온 가족이 다래 수확을 위해 뭉쳤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드셔. 다 익었네. 맛있어요? 응. 알죠? 아, 잘 알아. 어우, 너무 잘 알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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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부부의 여유. 아이고. 뭔개그.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토종 다래 키우며 건강을 찾은 귀농 부부의 이야기 2부에서 계속됩니다. 또 새가 다 쪄갖고 태풍 왔을 때 이 다래가 바닥에 확 떨어져갖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여기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생각도 나면서 언니가 더 생각나더라고. 그때 생각하면 참 나 걱정했어. 우리가 이렇게 잘 적응을 사는 거는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잘하고 사는 일은 끝까지 아시면 됩니다. 전화로 다 물어보던가.